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이에요. 오늘 우리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전양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엄마들 모유양 때문에 고민 진짜 많으시죠? 네, 모유가 조금만 줄어든 것 같아도 혹은 모유가 잘 늘지 않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네, 그냥 단순히, 아, 그냥 분유 먹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모유 수유한다는데 나도 아기한테 엄마로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해주고 싶어서 엄마들이 어떻게든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마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요. 만나면서 꼭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 원장님, 저는 유축해도 10ml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아봤자 50ml, 60ml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전량이 늘어서 완모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조리원에 계시는 분들도 조리원 퇴원할 자리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기 낳은 지한 5일, 6일, 뭐 7일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저에게 꼭 얘기하세요. 원장님, 저는 유축해도 10ml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10ml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10ml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그 10ml가 내젖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배출해서 유축을 하든 아기에게 직수를 하든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10ml도 완벽하게 내 것이 돼요. 엄마들이요, 유축한 양을 보고 실망하세요. 근데 그 실망하는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0ml가요, 20ml가 되고 30ml가 되게 하려면요, 그 10ml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유축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기한테 먹이셔야 돼요. 네. 우리는 모유 수유를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잘못 여기고 있어요. 근데 모유 수유는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알아야 되고요. 특히 모유 수유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학습해야지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젖물리기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우선 오늘은 모유를 늘리는 그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모유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네. 모유 10ml도 유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선 아기가 잘 빨아주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기 잘 먹이면 돼요. 네, 그런데 아기가요, 황달이 와서 모유를 잘 빨지 않고 자꾸 잠을 잔다든지 자꾸 늘어져서 깨어나지 않아서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냥 아기한테 네, 유축해서 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은요, 태반이 빠지고 72시간이 지났을 때 모유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모유가 잘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울방울 모유가 맺히는데 내가 아기한테 모유를 줘도 아기가 먹는 게 없을까 봐내 엄마들이 그냥 젖병에 분유 담아서 신생아실에서 먹이는 것을 네, 그냥 이렇게 두고 관찰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나서 네, 한두 시간 지났을 때부터는 정말 모유를 열심히 먹이셔야 돼요. 네, 자극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할 때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몸이 하는 거예요. 네, 엄마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요, 몸에게 자극을 주지 않고 입력하지 않으면 모유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막 낳으려는 임산부들, 임산부 교육 시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웬만하면 아기 내 방에 데려오고 와서 수시로 젖을 물리라 그래요. 쉬어야 될 때는 신생아실에 데려다 주지만 어떻게든 내 옆에 두고 수시로 물리라 그래요. 네, 아기가 짧게 빨든 길게 빨든 열심히 물리면 전량이 늘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10ml씩을 계속 빼내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그런데 엄마들이 한번 해보고, 모유를 조금 짜보고, 아, 안 나오네?
나는 별로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먼저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 마음에 실망하기 너무 일러요. 네, 너무 빨리 실망했어.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유 수유를 마라톤이라고 여겨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은 초반에 빨리 달리지만 나는 초반에 좀 늦게 천천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는요, 롱런 하려면 내가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편하게 뛰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저 1등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엄마들 조련회 가시면 어때요? 네, 옆방 엄마가 막 이렇게 깔때기 바로 밑에까지 막 가득 채워갖고 이렇게 딱다 보이게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막 나와. 그 신세영 씨가 선생님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그럼 이제 모유수유실에서 엄마들에게 젖을 먹이다가 이렇게 젖을 먹이다가 놀라는 거야. 우리 애기가 너무 불쌍한 거죠. 빈젖 빨리고 있는 이내 마음. 막 여기가 막 쓰려 막. 너무 쓰여가지고, 저 엄마 애기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신생아실에 이제 애기 먹다가 지쳐 자는 애기를 이렇게 주고, 방에 와서 눈물이 또르릉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들 기억하세요. 그 엄마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엄마 나중에 과다분비 때문에 고생하세요. 진짜로. 네, 그래서 모유수유는요, 나 자신을 잘 알고, 내가 모유가 좀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면은요, 10ml씩 열심히 유축하시고, 아기 먹이시면 돼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에 몇번 유축이나 수유를 하고 계신가요? 몇번 하고 계세요? 하루에요, 5번, 6번 유축, 수유 포함해서 5번, 6번 하시는 분들은 모유 많이 늘지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몸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몸에 입력하는 거예요. 몸에 꾸준히 정기적인 시간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가슴에 아기의 빠는 자극이 들어가고 유축기로 인해서 빠는 자극이 계속 가슴에 있을 때 그게 정기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꾸준히 있을 때 그때 뇌가 반응을 보이게 돼요. 네. 그러면 뇌에서 프로락틴 호르몬이 많이 흘러요. 그러면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나는 밤에 무조건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쉴땐 쉬어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쉬는 시간을요, 어떻게 결정하시는 게 좋냐면요. 아기가 자는 시간에 엄마가 자는 게 중요해요. 제가 셋째를 39에 낳았어요. 39 여름에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조리원에 방 하나에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같이 계시는 산모님들도 도대체 원장님은 모유수유 어떻게 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기 막달에 이제 병원에 이제 아기 낳으러 갈 때, 엄마들 우리 3일 뒤에 만나. 나 잠만 하고 올게. 이러고서 제가 갔어요. 네, 가고 3일 뒤에 입시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잠만 하고 입시를 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막 궁금하신 거예요. 네, 근데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요. 왜 원장님은 방문만 열어보면 모유수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무시거나 항상 그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많이 잤어요. 네, 진짜 많이 잤어요. 왜냐면 잠잘 때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져요. 그럼 전량이 돌아요. 39, 40이 됐으면요, 이제 모유가 많지 않아요. 네, 노력해야 많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노력하는 시간 외에는 웬만하면 누워서 쉬거나 네, 고민 같은 거 하지 않고 누워서 편안하게 쪽잠이라도 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밤에 길게 자는 거 정말 원하는 거 제가 알아요. 출산한 몸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밤에 3시간 정해놓고 유축하시거나 직수를 하세요. 그러면 밤에 엄마 더 전량이 많아져요. 밤에 자극이 가면 정말 전량 많아져요. 그래서 밤에 꾸준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엄마가 유축하느라고 한두 시간 못잔 거는요, 낮잠으로 주무세요. 낮잠으로 주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점심 식사하시고 소화 조금 되면 그때 좀 주무세요. 아기 젖다 물리고 그 다음에 같이 아기가 잘때 자는 시간에 네, 엄마 같이 주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요, 아기 낳고
놓고 나면요, 친구도 만나야지, 부모님도 만나야지, 또 아주 여러 면회객들을 막 많이 만나세요. 근데 면회객보다 엄마 정말 모유가 늘리고 싶다면 엄마 몸을요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엄마가 해줘야 돼요. 면회객을 만나면은요 친구가 와서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순간은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방으로 돌아가면은요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들면서 수유할 의지도 꺾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조리원의 프로그램들은 어때요? 프로그램들 한 시간 나갔다 오면은요 돌아서 보면은 신생아실에 보면은 저희 얘기 보충했어요? 아, 네. 이러고 방에 오시게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나 면회객을 엄마가 스스로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고, 네, 그 시간에 엄마가 더 쉬는 시간을 스스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축과 직수는 하루에 적어도 8번에서 10번 정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꾸준히 하고 있을 때 정말 전량이 많이 늘어납니다.